아유 배고파. 아 흉년이라서 먹을 것은 없고 저 소나무의 껍질이라도 벗겨 먹어야겠다. 하지만 이곳 화산냉이 소나무는 정조대왕님께서 아끼시는 소나무인데 아 이거 들키면 큰일 나지 않을까? 어쨌거나 먹고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은데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어? 우선 때깔 좋은 귀신이 되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자 소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지. 백성들이 화산능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 소나무가 죽어간다고 하니 껍질을 벗겨 먹는 백성을 잡아 혼을 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는 불쌍한 백성들이거늘 어찌 잡아들인단 말이냐.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화산능 소나무가 모두 죽을 것이니 어찌하면 좋을까. 옳거니 그리하면 되겠구나. 아니 주머니 속에 콩이 들어있대. 어 그러게 나무마다 콩볶음이 들어있어. 아니 이게 어떻게든 좋아지. 어 가만 저기 무슨 방이 붙어있네. 어디 여보게 저 뭐라고 적혀있을까? 백성들은 보거라 화산능 근처에 소나무는 내 아버님을 위해 심은 나무들이니 배가 고프더라도 소나무 껍질 벗겨 먹지 말고 흉년으로 굶주린 배는 이 공덕으로 채우도록 하여라. 아이고 대왕님 감사합니다. 그 후 정조대왕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효심에 감동한 백성들은 다시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지 않았고 소나무는 잘 자랐다는구만. 아이고.